없어요. 초반에. 예. 한 장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두 장은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이러면 오히려 그 요원이 들어간 게 기분이 나쁠 것 같고. 네. 은폐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필드를 좀 쌓아서 이기는 퀘스트 도적일 가능성이 높은데. 좀 칼도 과감하게 빠르게 좀 쳐줬습니다. 근데 권비 선수 도끼도 갖추고 있어서 이거 일단 초반은 잘 넘길 수 있는 손패거든요. 그리고 도적이 원래 4만화 때 느슬 도굴꾼이 전사한테 많이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인데 그것도 좀 핸드에 없는 상황이라 좀 카드롤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. 그렇죠. 동전 특전 추종자로 가서 상대가 느슬 도굴꾼으로 나오는 상황도 좀 막아줬죠. 그런데 네, 이러면은 나왔어요. 이러면 칼로 치고 기습 도굴꾼. 지금 상황에서 도적은 도굴꾼이 가장 좀 좋은 드로우가 네.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. 정말 잘 들어왔죠. 자, 범비 선수 4코스트 턴. 여기서 9을 내면서 제로 좀 정리해줘야 될 것 같고요. 이러면은 비룡의 기습. 다행히 잘 사용해주는 각이 나왔어요. 네. 그 기습 두 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쓸 경우가 딱히 없었었는데 또 크튼 네. 박멜이기 때문에 이런 크튼 하수인들, 자잘자잘 하수인들 좀 끊어줄 수 있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기습 잘라주고 턴을 넘깁니다. 여기서 범비 선수. 격돌 4도 굉장히 좋네요. 코스트 딱딱 맞으면 네. 두 선수 다 굉장히 좋은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불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불안 사도로 또 이 뒤에 나오는 사체력 하수인까지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? 예, 도굴꾼 나왔죠. 칼날 부채를 쓴다는 건 동전 도굴꾼까지 좀 고민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예. 몸으로 때려잡고 네. 도굴꾼 나오는데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동전도 사체력 하수인 자, 불안 그리고 크튼을 사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. 예. 아, 자네요 바로 일단 매 턴마다 두 선수가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. 이제 졸린곰 선수 입장에서는 하수인이 꼭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. 가제짝이라면 예.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혹은 퀘스트 중인 무언가. 아, SA7. 이건 나쁘진 않습니다만. 예. 일단 불안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. 칼부. 칼라이부채 요원 몸으로 그렇죠. 불안 정리. 네. 칼부를 한 장 더 보나요? 글쎄요. 이거는 이제 요원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드로우 한 장이라도 더 보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네, 은폐 두 장 이렇게 해서라도 가제짜이나 퀘스트 중에 뭔가를 좀 빨리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. 여기서 실바나스 내고 턴을 넘길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림자의 격 이러면 예, 탈로스를 치고 그림자 이격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도적이 좀 하순이 안 붙게 되면 전사가 여유가 생겨요. 그리고 여기서 뭐 백클로어나 사실 지금은 예. 때려서 벤클리프 나오는 게 최고일 텐데 나오진 않았어요. 이러면 동전 하나 버려야 되나요? 절개 써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동전 절개라도 진짜 하나 쓰든지 아니면 은폐를 하나 버려야 될 수 있거든요. 네. 은폐가 오히려 더 의미 없을 수 있어서 근데 일단 동전을 좀 먼저 사용을 해줬습니다. 여기서 절개로 잡아주고 SA7 요원 2 데미지 넣어줍니다. 치고 무기 바꾸는 건 존스 생각하면 좀 위험했었거든요. 좀 그렇게 했나요? 치고 무기를 바꾸네요. 과연 이러면 자 말씀하신 존스 드로우된 카드는 강타가 드로우가 됐어요. 그럼 본체로 찍고 지금 피해 울음소리 장착을 해놓는 게 여유가 예, 있죠. 플레이 그렇죠. 좋습니다. 예. 깔끔해요. 자 이제는 가제짠 나올 때가 됐는데 냉혈 하수인이 안 붙어요. 시간에 더 줍니다. 이거 진짜 백클로나 고대의 방패병 한번 붙으면은 그때부터 머리 싸매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전사도 할 게 없어요. 서로 지금 자 이제 도적 가제짠 안 나와요. 하수인이 안 나옵니다. 이거 차라리 리로이라도 하나 나와서 좀 달리고 싶을 텐데. 자 이제 전사 백클로어 고대왕 패병. 백클로어 붙었죠 이제. 자 그래도 여기서 가제짠. 그렇죠. 가제짠이라도 나와야죠. 나온다면 가제짠. 가제짠 뿐이에요 이제는.
오, 이쪽 나올 때 됐어요. 자, 가래짤 시작해야죠. 은폐 먼저 사용해 주고요. 좋습니다. 마음가짐 그림자 일격. 말씀해 주신 마음가짐 그림자 일격. 댓글로에 써줘야겠죠. 자, 5 데미지 들어가고요. 카드 한 장 더 들어옴. 요원. 마음가짐 혼절을 베크닐라 씨에. 혹은 그냥 혼절. 그냥 혼절의 칼잡이 강도 정도. 근데 칼잡이 강도. 네, 칼잡이 강도는 위험하네요. 난투 생각하면 네. 좀 다음 턴에 정말 할 게 없을 때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자, 이러면은 혼절시키기 사용해주고 있고요. 턴을 넘길 것처럼 보이네요. 네. 자, 이제 말씀해주신 그 난투각은 안 나왔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베크릴라 씨. 있는데. 오, 이러면. 킬각도 잘하면은. 기회 한번 왔어요. 예.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요. 리로이, 아, 그렇죠. 자, 먼저 마음가짐. 마음가짐 먼저 쓰나요? 절개. 절개. 이건 혼절 찾겠다는 거죠. 네. 한 장 있거든요. 4개. 타운산도 있어요. 자, 드로우. 탱클. 아, 이거 아니에요. 은폐 써야겠죠. 예. 달렸으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자, 냉혈 한 번 더. 냉혈 또. 이거 이제 딱 혼절 나오면. 혼절만 나오면 킬각이에요. 아! 자. 칼잡이. 내면의 분노라도. 내면의 분노. 그래도. 안 되죠. 아, 이런 리로이를 예, 교환을 하고 예. 달려야 되는 건데. 자, 본체. 때립니다. 본체로는 차라리 용을 잡는 게 난투 생각해도 낫지 않았나. 아, 지금 그냥 달리네요. 네, 피해 전사. 네. 자, 이러면은 강타 새끼용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. 예. 자, 추종자의 방어도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번 턴 방어도, 체력 합쳐서 2까지. 그렇죠, 이제 한 대 물타니까 8이 됩니다. 아니, 여기서 말코록은 두 메모. 자, 말코록 가나요? 저 말코록. 나온 카드가 도끼. 그러면 요원이랑 이길로 분체를. 자, 이제 고대방패병 정도 나오면서 뭔가 해주는 게 좋은데. 그러면 이제 거의 버티는 그림이라서. 드로우가 파멸의 사절. 이게 예 치고 난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. 아, 때리고 난투를 한다. 예, 추종자로 말코록 친 이후에 요원이 살지 않기를 바라고 좀. 예. 아, 갑니다. 마무리 이격 쓸 수도 있고. 요원 살면 안 되거든요. 예, 그러면 마무리 이격 사용하고. 자, 체력 5, 무기 3 데미지. 이러면 절개 하나 남지 않았나. 2 데미지 줄 수 있는 카드 마지막. 아, 혼절. 아, 절개를 다 썼네요 이러면. 타우리스탄. 자, 정말 반지 차이거든요. 네, 타우리산 반지로 가야 되고. 예. 본체로는 뱅클리프 가야. 뱅클을 그냥 여기서. 사실 뱅클리프를 줄인 다음에 지금. 네. 한 번에 연계해서 키우는 게. 네,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. 자, 고대의 방패병. 중요해요. 나오면은 바로 박미. 아, 앨리스인가요? 타우리산. 타우리산. 아. 자, 그렇다면. 이거 그러면 끝났어요. 이길 수 있는 방법이? 난투라 연기할 수 있는 수인도 없고요. 예. 방어도를 올려도 끝났죠. 체력 4. 아, 이거를 그... 아, 이거 방법이 없네요. 하필은 고대의 방패병 못 뽑아서. 가재 짠 타이밍을 정말 억지로 한번 만든 게. 네. 아, 이거 범비 선수 아쉽죠. 다 왔는데. 와, 이걸 결국 도적으로 카운터를 성공해 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러면은 주문도적이 또 승리를 하게 되면서 8대7로 다시 한번 스코어를 앞서 나가는 쪽은 오라클 이 팀이 되겠고요. 근데...